산업부가 탈원전의 선봉에 서면서 핵심 관료들이 회의감을 품고 줄사표를 내고 있다는 기사를 사실일까 싶어 제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퇴사한 서기관과 부이사관 수를 다 합치면 총 65명으로 연평균 14.4명이 퇴직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퇴직한 사람을 파악해보니 총 61명, 연평균으로 치면 15.3명이고 이명박 정부는 총 66명이 퇴직하여 연평균 13.2명이 퇴직했습니다. 해당 보도의 논조대로라면 탈원전이 소위 산업부 에이스들의 이탈을 불러온 원인인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탈원전이 사표 원인인지는 별개로 하고 탈원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수의 인원이 퇴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건전한 기능을 수행토록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자 의무이지만 그 선을 넘어 침수봉대와 논리적 비약을 일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